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고 예외는 없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험이 있는데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사탄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시험을 받았는데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이후에 지금 공중에 권세를 갖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로 우리를 받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자에게 큰 시험이 있다. 오늘 본문을 주석으로 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0일 광야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잊지 못해 우리가 중요한 잊지 못해야 될 부분은 그때의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강한 자에게 큰 시험이 있습니다. 구약의 욥의 경우를 한번 연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과 독실한 신앙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근데 칭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 사탄이 참석했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기회에 사탄이 말하기를 그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소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치기 시작했고 사정없이 욕을 내려쳤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교회는 더욱더 마음과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거기는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회는 큰 시험을 당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이실 때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지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으로 말하기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사탄이 주는 시련은 시험이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튼 시험은 성령 충만한 때 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뜨린다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령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세 가지가 진행됐는데 첫째로는 돌을 명해서 빵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시험이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육신의 약점을 이용했는데요. 육신의 상태는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중이기 때문에 몹시 허기진 상태입니다. 사람은 몇 일만 금식을 해도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그렇게 수종을 가겠느냐? 우리들도 이런 위기에 처해 실패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옆에 와서 세상은 돈이 우선이다. 돈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없지 않느냐? 당신의 배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부축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청년, 젊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가 10억을 내게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지금 10억만 주면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 젊은이들 누가 가르쳐놨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가르쳐놨습니다. 돈이면 취업을 하고 돈이면 공부고 출세고 명예고 뭐 돈 10억만 주면은 모든 게 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기절을 초풍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시험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결코 육신적인 빵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여성계, 우리 선진년에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계 어른들 아이들에게 돈이 최고라는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예수 닮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지. 부모님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돈 10억만 주면 모든 걸 하겠다. 돈이 최고라. 우리 사회, 우리 문화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약점을 겸허히 시험하는 마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감정상의 약점은 감정.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시험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뭡니까? 영신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넘어가기 쉬운 요원입니다. 요즘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감정적인 약점을 자극합니다. 즉 과시하고 싶어하는 영웅심리 마음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요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방자한 행위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가 어떻게 했다고
CCTV 이런 것들이 감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한가하게 PC 모니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한가하신가 봐요. 어떻게 PC 모니터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들여다보시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요즘은 니들끼리 서로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볼 일이 없어. 은밀히 내가 볼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한가하다. 다음 길을 가다 사탄을 만났어요. 마귀를 만났는데 마귀가 상당히 뭐 바쁘게 이게 자판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PC 앉아서 뭘 그렇게 자판을 두드리고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말 시키지 마. 요즘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다음 뭐 네이버, 페이스북 얼마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이 악플 올리는 거 철저히 없어요. 악플 올리는 거 감시하고 악플 올리는 거, 세상 문화가 사람의 정서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악플이 사람을 자살로 몰락하라 하고는 아시죠? 뭔가 사탄의 짓인 줄 생각하십니까? 실명 없이, 얼굴 없이, 책임 없이 쉽게 한마디씩 던지고 글 올리고 매우 비겁한 사람을 짓밟는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적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살인입니다. 사탄은 이런 날 우리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져나옵시다. 다른 일 할 일 없는데, 성경 한 번을 못 보는데 악플 달고 그런 포탈 사이트에 왔다 갔다 하든지, 그 시간을 절반만 줄이고 성경 읽으시고 교회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해 자기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아주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지금 그곳에 뛰어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그걸 느낀다. 감정을 건드려서 영심을 만드는, 시험하는 것.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랬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겠느냐? 또 다른 표집을 떠나가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로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인 약점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주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세상의 권세를 취하게 해놓고 하는 이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도 야망에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야심과 야망을 앞세워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이용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지,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을 얘기하고 성경을 갖다 대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와서 세상 무기와 영혼을 주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거기 있는지 아니하는 일이랄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가는 걸랄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상처를 주는 일이랄지 이런 일을 삼가해야 될 줄로 단호하게 뿌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위하고 말씀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데 좀더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 신앙을 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종교개혁주의였는데 루터에 얽힌 예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위해서 제가 루터의 재밌는 예화를 하나 루터의 아내가 원래는 신부였지 않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그를 잘 섬겼는지 너무나도 종교개혁이 어렵고 바티칸에서 그를 한번 모려가고 끌어가고 오후에 재판을 하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루터를 흔드는지 그래서 시기에 맞아서 며칠 동안 하루 일도 하지 않냐고 책상에 앉아서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동네 누가 죽은 날 장례식이 내린다요? 아니요. 그럼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 당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나한테 장례를 지내야 돼요.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루터가 정신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다고 하는 그는 예화 같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루터의 아내는 남편 등에 영적인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수많은 사역자들 혹은 아내 혹은 남편들 중에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영적 시험에 빠지게 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격려 대신에 좌절에 빠뜨리게 하고 충성 대신에 배반을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하고 자기 남편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는데 게으르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해봤어. 내 부모님 때문에 예수 잘 믿었어.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 시도도 없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적당히 다리고 하죠. 아니 누나가 얼마나 좋아. 돌아가서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 남편을 격려해주시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좀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중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 시험이 온다. 이 시험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장해제에 당한 군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으로 나가기 전에 실패한 군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매일매일 실패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아니하신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금이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이런 크고 작은 일이 내 곁에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게 매우 영적으로 영원히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뭐든지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말씀을 배우는 것을 교회 생활을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심을 신앙의 포인트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여성교회 하고 어디다 뭐 내놓을 수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우리 파리 장로의 여성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2월 3월 우리 다자회 또 각 부서별 여러분 도와주시고 하는 거 정말 우리 파리 장로의 여성교회 여러분들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시고 어디다 자랑해도 우리가 부족하지 없는 우리 여성교회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뺀돌뺀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봉사하지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하겠어.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잊어서는 안 될 포인트 하나 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역 초기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시험을 받으시고 여기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나가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악인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부르니라. 똑같은 구절인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읽고 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존재하는 많은 그 보안 요원들이 못하게 하고 못 가게 끊임 앞에 항상 보안 요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질 거예요. 그래 금메달 맨 어느 선수가 딱 보니까 꼭 이 럭비 하면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안 요원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안이라는 그 남자인데 그 사람 34번입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